자, 세 번째 섹션 기억 장치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장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주 기억 장치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기억 장치 할당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주 기억 장치 관리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필요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PU가 접근해야 할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적재하여 이걸 로딩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로딩이에요. 로딩해서 운영을 한다.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비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SSD라든지 아니면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 이런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램 있죠? 몇 기가 램할때그 램. 이 램이 주 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램이 훨씬 더 비싸죠. 하지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SSD나 HDD 안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가져와서 로딩해서 게임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억장치가 더 용량이 작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주기억장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전략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 몇 가지가 아래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로 반입 전략이에요. 보조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언제 적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랑 반대로 배치도 있어요. 배치는 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언제인지 어디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입 전략을 다시 보면 반입 전략은 요구와 예상 반입 전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길게 되어 있지만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참조를 요구할 때 적재시키는 게 요구 반입이고요. 데이터를 예상하는 겁니다. 얘를 요구하겠지라고 예상해서 적재하는 게 예상 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치 전략을 보면은, 배치 전략은 총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최초와 최적, 그 다음에 최악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차이는 내가 배치하고 싶은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는 가능한 공간 중에 첫 번째 보이면 그냥 바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적과 최악은 말 그대로 공간이죠. 공간이 적게 남으면 최적이고요. 공간이 가장 많이 남으면 최악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여유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단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편화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최적인지 최악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10kb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두 번째 공간은 이미 사용 중입니다. 여기에는 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0k 이상 되는 공간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다 가능하죠? 요세 군데가 다 가능합니다.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곳에다 바로 집어 넣으면, 퍼스트 핏, 최초가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는 2k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k 단편화가 발생이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10k와 15k가 있는데 이세개 중에 10k가 가장 딱 들어맞잖아요. 자, 이걸 베스트, 최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15k 같은 경우에는 이세 공간 중에 빈 공간, 단편화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문제 풀때 생각만 조금 해주시면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어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체 전략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체 전략은 말 그대로 주개역 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이에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배치하려면 당연히 다른 거랑 바꿔줘야겠죠. 그걸 교체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바꿀 건지, 어떤 데이터를 뺄 건지, 자, 그걸 결정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거 하나하나 다볼 겁니다. 일단 종류를 보시면 되고요. 있는 데이터를 빼고 집어넣든, 빈 공간에 집어넣든, 아니면 넓은 공간에, 빈 공간 중에 넓은 공간, 딱 맞는 공간, 또는 적은 공간 집어넣든 간에 이렇게 집어넣는 걸 할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할당 기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속 할당과 분산 할당이 있어요. 연속과 분산은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연속에는 단일 분할과 다중 분할이 있고요. 분산 할당에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보자면, 단일 분할 할당 기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일 분할 할당의 특징은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하도록 사용자 영역을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쭉써 있지만, 어쨌든 종류가 있죠. 아래쪽에 오버레이 기법을 보시면,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쪼개요. 쪼갠 다음에 이 조각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적재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나중에는 불필요해지는 조각들이 생기겠죠. 그 조각에다가 새롭게 필요한 조각을 중첩을 해서 적재를 해서 사용을 한다. 덮어 씌워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와핑 기법은 프로그램 전체를 적재해서 로딩해서 사용을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용자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와핑에는 스왑인과 스왑아웃이 있어요. 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 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 기억장치로 이동되는 거, 로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왑아웃은 주기역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로 이동되는 것. 이거는 세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에는 다중분할 할당 기법입니다. 단편화라는 게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편화라는 건 주기역 장치에서 공간의 할당 및 반납에 따라 공간들이 조각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공간을 단편화라고 합니다.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가 있는데, 내부는 할당하고 남은 공간이에요. 빈 공간. 할당되고 된빈 공간이고요. 외부 단편화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서 할당되지 못하는 공간. 할당하고 남은 공간은 내부, 할당이 아예 안 되는 공간, 못하는 공간은 외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 단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쪼개져 있는 공간을 합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칠 건지에 따라서 통합과 압축이 있는 거예요. 통합은 서로 붙어 있는 공간을 합치는 겁니다. 강의실이 있다고 치면은 A 강의실, B 강의실, C 강의실이 있을 때 A와 B를 합치는 거예요. 요거를 통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압축은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A와 B 강의실도 합치고 얘를 다른 층에 있는 뭐 다른 강의실도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압축이라고 한다. 붙어 있으면 통합, 떨어져 있으면 압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편화의 기본적인 부분은 공부를 했고요. 다중분할할당 기법의 종류를 좀 봐야겠죠. 고정과 가변이 있네요. 고정분할할당 기법은 여러 개의 고정된 크기로 영역을 분할해서 데이터를 할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할 프로그램의 크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개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했을 때 효율적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전체가 주기억장치에 위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편화 발생으로 인해서 주기억장치의 공간 낭비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가 큰 겁니다. 다음으로 가변입니다. 가변은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억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기억장치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좀더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기억장치가 뭐냐?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HD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1테라도 나오고 2테라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 가령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0gb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0gb. 자, 그런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늘리더라도 예를 들면, 한 32GB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정도. 자, 근데 우리가 이 32GB 메모리를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게임에서도 사용을 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사용을 하고, 영상을 볼 때도 사용을 하고, 웹서핑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이 점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랬을 때, 이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스템을 다운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1000GB 중에 한 예를 들어서 한 20GB, 30GB 뭐요 정도를 너 램인 척해 하고서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지만 램처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그쪽에 옮겨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32GB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GB가 추가된 한 62GB짜리 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운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상기억장치의 특징입니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용량이 말 그대로 커지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스와핑 기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연속 할당 방식에서 발생하는 단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기억장치를 쓰는 기법이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씩 봐야겠죠. 첫 번째로 페이징 기법입니다. 프로그램과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으로 나눠서 페이지 프레임은 페이지가 들어갈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를 페이지 프레임에 적재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반대로, 세그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가변이네요. 논리적인 세그먼트로 나눈 다음에 주격장치에 적자를 하는 기법인데, 여기서는 내부단편화가 아니라 외부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그먼트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논리적인 세그먼트로 나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이란 얘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계산하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와 상대 주소를 이용해서 실제 물리 주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시가 나와 있죠. 논리 주소상이 예를 들어서 1,150, 150이라고 했을 때 위쪽에 표를 보시면은 0123 있죠? 이 중에 1에 해당하는 부분,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그먼트 1, 1번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700이에요. 그러면 이 1번의 위치에서 150을 더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850인 거죠. 850번지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850이 아니라 어, 더하는 데 예를 들어 1,500을 더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이세그먼트 길이가 500이 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을 넘어가면 2번 세그먼트인데 실제로 계산을 할때 0을 하나 더 붙일 경우에는 이 길이보다 커지죠, 이 값이. 이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넘어가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 부분 공부하려고 좀 이렇게 단계단계 밟아서 온 건데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우리가 지금 방금 페이지에야 페이지 프레임에다가 뭘 집어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페이지 프레임이 비어있을 때 차례대로 페이지를 적재하는 게 페이지 교체, 페이지 할당,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페이지 부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재하려는 페이지가 페이지 프레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세개 있을 때, 실제로 훨씬 많겠죠? 세개 있는데, 여기에, 어, 뭐, 예를 들어, 4번 페이지가 있고, 6번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3번 페이지를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럼 지금 3번 페이지가 이 프레임에 없죠? 그랬을 때 이거를 페이지 부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3번이 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페이지가 왔어요. 2번 페이지도 지금 페이지 프레임 안에 없죠? 그럼 마찬가지 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3번은 비어 있으니까 그냥 집어 넣었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4번, 6번, 3번 페이지 중에 어떤 페이지를 버리고 2번을 집어 넣을 거냐. 이거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양한 전략이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OPT입니다. OPT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이 공식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부재 횟수 나누기 참조 횟수예요.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다음은 FIFO입니다. 가장 먼저 적재된 퍼스트인 페이지를 교체, 퍼스트아웃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고 프로그래밍 설계가 간단하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간 거를 그냥 먼저 빼면 되니까요. 아래쪽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페이지 부재가 몇번 발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페이지가 어떻게 남고 이 과정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직접 손으로 짚어가면서 또는 뭐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참조 페이지가 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페이지 프레임이 3개인 경우에 페이지 결체 흐름을 보자라는 겁니다.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처음엔 당연히 비어 있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1이죠. 비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한 거고요. 3도 마찬가지죠. 비어 있으니까 집어 넣습니다. 페이지 부재는 당연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3을 보니까 3은 있죠. 있으면 그냥 있는 걸 쓰고 이거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죠. 1번 있죠?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걸 쓰고요.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페이지를 보니까 5번 페이지가 여기 없었어요. 이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5번 페이지를 집어넣었어요. 없으니까 페이지 부재는 발생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페이지 프레임을 꽉 채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4번 페이지를 보니까 페이지가 없죠. 왼쪽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결과니까요. 4번 페이지가 지금 왼쪽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일단 페이지 부재 발생했고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중에 1번, 3번, 5번 중에 뭘 버릴 거냐는 거죠. 그게 여기 기준이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죠? 1번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버리고 4번을 채웁니다. 자, 그다음 2번을 집어넣을 거예요. 보니까 2번 없죠. 4 3 5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재는 발생했어요. 어떤 걸 버릴까요? 4번은 방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 페이지인데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 3번이 먼저 들어왔죠. 5번보다. 그러니까 3번이 없어지고 2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 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존재하죠. 부재 발생 안 하고요. 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FIFO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LRU입니다.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가장 오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각 페이지마다 스택이라는 변수를 두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이 스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같이 봐야겠죠. 참조 페이지가 A, R, R, A, C, B, K, B이고 페이지 프레임이 3인 경우에 예시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방금 봤던 F, I, F, O처럼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택 값이랑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바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페이지 프레임이 모두 비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발생 당연히 하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예요. 이게 참조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처음 집어넣었을 땐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부터 1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한번 건너올 때마다 1씩 늘어나요. 참조가 한번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볼게요. 지금 AR이 있는 상태에서 R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R은 방금 참조가 됐기 때문에 0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A는 방금 참조가 또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된 거죠. 두 번이나 참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죠. A 방금 있었던 놈이죠. 자,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참조를 했으니까 이라는 값이 0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다음 단계에서는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이 증가가 되는 거죠. 다음 C를 볼게요. C는 없습니다.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C가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A와 R은 방금 참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1씩 증가를 해서 1, 2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적어서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B도 볼게요. B를 보니까 일단은 이 페이지 프레임 안에 B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러면 A, R, C 중에 뭐를 없애야 될까요? R을 없애야겠죠. R이 두 번이나 참조가 안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0과 1로 2보다 작죠? 그래서 R을 없애고 B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 K를 집어 넣을 거예요. K 없죠?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요. 이 중에 A가 가장 많이 참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없애고 K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B를 보니까 B는 존재하죠.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고요. B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LRU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나씩 증가하시면서 적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 넉넉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후 나오는 것들은 공식이라든지 특징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LFU입니다. RU가 아니라 FU죠. 자, 이 가운데 용어가 사용 빈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NUR은 LRU와 비슷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인데,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는 향후에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LRU에 나타나는 시간적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냥 아래쪽에 이거 보시면 돼요.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참조 비트는 말 그대로 참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변형 비트는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참조랑 변형은 좀 다르죠? 읽기 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조도 안 되고 변형도 안된 애가 1순위로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조, 와 변형 중에 변형만 되네가 2순위, 참조만 되네가 3순위, 참조 변형 둘다 되네는 가장 후순위로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그 다음이 SCR, SCR은 FIFO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주기억장치에 있던 오랫동안 주기억장치에있다 얘기는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 얘기죠 이런 페이지 중에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왔어도 빼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SC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페이지 관리 방식이네요. 일단 페이지 크기라는 게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을 적어 놨어요.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되고 빈 공간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거죠. 자잘자잘하게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워킹셋 유지와 로컬리티 일치성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 상승. 자,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 상승이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가 그만큼 잘게 쪼개졌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합치려면 이거를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모아놓은 게 페이지 맵 테이블이에요. 페이지를 다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퍼즐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립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겠죠. 크기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매핑 속도, 조립하는 속도, 입출력 속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죠. 조립 설명서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립 속도라든지 입출력 속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만 반대로 비효율적인 워킹셋과 로컬리티 일치성이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속도도 같이 줄어든다.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에는 속도도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워킹셋, 그 다음에 일치성, 테이블 크기, 이런 것들은 반대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도 마찬가지죠. 페이지 크기가 크면 속도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테이블 크기와 워킹셋, 로컬리티 일치성이 저하된다. 서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퍼즐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로컬리티랑 워킹셋이 뭐냐, 이걸 좀 볼게요. 로컬리티는 프로세스가 특정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특성인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특정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공간은 특정 위치에 있는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바뀔 수 있어요. 시간대라든지 작업하는 내용이 바뀌면 이 로컬리티는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워킹셋도 같이 볼게요. 워킹셋은 프로세스가 특정 단위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킹셋을 주기억장치에 상주시키게 되면 자주 참조하는 게 빠른 기억장치 안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교체 및 부재가 줄어들고 메모리 관리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워킹셋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바뀔 수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다음은 페이지 부재 빈도 방식이에요. 페이지 부재율에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페이지 부재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부재율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페이지 부재 빈도 방식이에요.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재율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좀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해서 부재율을 줄이고, 하한선을 넘어가면 페이지 프레임을 더 줄여서 빈도를 유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다음은 프리 페이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는 이제 미리 뭔가를 페이징을 하겠다는 뜻이죠. 사용이 예상되는 모든 페이지를 한 번에 프레임에 적재를 해서 초기에 과도한 페이지 부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게임 같은 거 실행할 때 로딩 하잖아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스레싱입니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 이걸 스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작업 시간보다 교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프로세스 수행 과정 중 자주 페이지 부재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암기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겠죠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절해야 된다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암기할 때뭐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 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일 편성, 파일 설계라고도 합니다. 파일 편성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순차 편성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걸 순차 편성이라고 합니다. 일괄 처리할 때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나머지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순차 편성의 특징, 기록 밀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정리할 때 같은 크기의 물건을 한 군데 모아두면 훨씬 더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가 있죠. 배치할 수가 있죠. 그걸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 밀도가 좋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그냥 착착착착착 꽂아놓기 때문에. 데이터가 낭비되는 공간 없이 저장된 정도가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언어라든지 그런 공부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배열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적인 공간에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탐색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기록 밀도도 좋다. 대신에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어느 하나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 공간을 다시 채우려고 전체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번거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미 편성 입니다 랜덤 편성 이라고도 하는데 해싱 등의 방법으로 아직 핵심 안 배웠지만 해싱 이라는 것은 이제 해싱 함수를 사용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어 그런 탐색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천천히 배울 겁니다 해싱 등의 방법으로 키를 변환해서 일정한 순서 없이 임의로 요게이 얘기에요 데이터를 기록 편성하는 방식으로 직 직접 편성이라고도 한다. 다이렉트, 직접 편성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처리에도 해싱을 적용해서 해싱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보관된 데이터의 위치에 따른 처리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랜덤 편성의 특징, 똑같은 말 계속 나오죠. 키 변환을 하는 해싱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싱이 편리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 해싱 단점을 이미 편성 단점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해싱을 쓰기 때문에. 자 요겁니다. 해싱 함수는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미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싱의 문제예요. 해싱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 해싱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편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장점,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되시죠? 이 정도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색인 순차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차 편성에 색인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하고 여기까지는 순차죠. 저장 데이터에 대한 색인을 구성해서 색인을 통한 랜덤 처리와 일반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편성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색인을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덱스를 정적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정적은 구조가 변하지 않는 정적인 방식이에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오버플로우 구역이 필요하다. 넘쳐 흐르는, 데이터가 넘쳐 흐르는 구역. 이 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적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될 데이터를 감안해서 인덱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 구역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딱 정해놓고 넘치는 거를 별도로 뺄 건지 아니면 넘칠 걸 예상해서 미리 빈 공간을 만들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색인 순차 편성은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역 이외에 색인 구역이 당연히 필요하고 오버플로 넘치는 부분, 오버플로 구역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엄청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세기은말 그대로 세인을 구성하는 영역이고 기본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오버플로우는 기록되지 못할 때 넘쳐 흐를 때 별도로 저장을 하는 구역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여유가 되시면은 나머지를 더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다 보실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긴 순차 편성의 특징이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암기하시는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요, 요 부분, 키워드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융통성 좋고요. 별도의 추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횟수가 많아지면 재편성을 해줘야 된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내부의 데이터들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융통성, 그 다음에 별도 공간 필요, 처리를 많이 하면 재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에서 SSD, 뭐 HD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중에 SSD는 이제 반도체고요. h d d 의이 DD가 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딱딱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뜻이죠. 이 디스크 드라이브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데이터 반영구적 저장을 위한 보조기억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드웨어로 원판 형태의 디스크가 수직적으로 여러 개가 모인 형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크는 트랙과 섹터, 실린더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액세스암과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트랙과 섹터, 실린더, 액세스암 이렇게 쭉다 써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면. 이 원판의 형태의 디스크가 수직적으로 여러 개 모여 있다고 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원판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긴봉 안에 꽂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원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압축돼서 모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디스크는 트랙과 섹터, 실린더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적어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LP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레트로다고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LP판에 보시면은 LP를 올려두고 어떤 바늘 같은 걸그 위에 세워서 음악을 틀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바늘이 가서 데이터를 읽어서 음악을 틀잖아요. 요게 디스크 드라이브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그냥 핸드폰 같은 걸로 검색해서 트는 거랑 이 액세스함을 직접 움직여서 트는 게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요 구조 때문에 이 디스크라는 것은 보조기억장치 중에 가장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른 CPU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스케줄링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 접근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를 줄일 때 사용을 하는 게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스크 접근 시간은 크게 시크 타임, 로테이션 타임,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크 타임은 말 그대로 액세스 암이 헤드의 위치를 특정 트랙으로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게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디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액세스 암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검색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 위치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한시 방향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한시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요게 이동하는 시간이 시크타임입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장치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적인 신호가 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요. 이걸 시크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크타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크타임이 생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로테이션 타임, 레이턴시 타임이라고도 하죠. 이 타임이 생깁니다. 디스크가 회전해서 헤드 밑에 특정 트랙을 위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했어요 헤드가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데이터가 이쯤에 있었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이 위치로 갈수 있게끔 디스크를 돌려주는 거죠 이거를 로테이션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정해졌으면은 이제 헤드가 이 데이터를 읽어야겠죠 이 데이터를 읽어서 주기억 장치로 전송을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크 타임, 로테이션 타임, 트랜스퍼 타임을 다 합쳐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은 뭘까요? 트랜스퍼 타임이겠죠. 트랜스퍼 타임은 전자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크 타임하고 로테이션 타임 요게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시크 타임이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정보 몇 가지만 더 용어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FCB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 컨트롤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의 관리 정보를 저장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파일 디스크립터라고도 합니다. 이두 가지 똑같은 말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레이드는 다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하나의 드라이브처럼 논리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의 하드 디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통, 통로가 자동차로 치면은 2차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4차선이 되겠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2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성능을 높인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레이드라는 건데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레이드 별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드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0번은 다수의 하드에 데이터를 분산 입출력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12345678이라고 치면은 왼쪽 하드에는 12345 오른쪽 카드에는 6, 7, 8, 9, 10, 이렇게 데이터를 분산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드릴 때는 동시에 1, 6, 2, 7, 이런 식으로 다 불러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은 데이터 자체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1번은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동시에 집어넣는 겁니다. 왼쪽에도 1234567890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1234567890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쪽이 망가져도 오른쪽이 이미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향상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5번이에요. 최소 3개의 하드 중에 하나를 복구용으로 사용을 하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0 플러스 1과 1 플러스 0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레이드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를 다시 레이드 1로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1 플러스 0은 레이드 1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를 다시 레이드 0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다르죠? 앞뒤가 달라요. 1 플러스 0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크 스케줄링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 FCFS입니다. 입출력 데이터 요청 Q라고 합니다. Q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방식. 단순하고 공평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원판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판으로 구현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선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헤드 위치가 실제로는 0번부터 시작해서 200번이라고 하면은 199까지 표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분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0과 200으로 해놨습니다. 보통은 0부터 199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어렵지 않고요. 현재 헤드 위치를 보세요. 현재 헤드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출력 추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100에서 9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80이죠? 여기서 그냥 무조건 180으로 가요. 얘가 더 가깝지만 그냥 갑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 다음에 50으로 갑니다. 그리고 7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간 다음에 40으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FC, FS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SSTF입니다. 이건 가장 가까운 현재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의 요청을 먼저 처리한다. 처리량이 극대화되는데 헤드와 멀어질수록 기아 현상,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드 위치는 똑같이 100으로 편의상 해 놨고요. 입출력 요청을 한번 보세요. 90, 50, 120, 220, 40의 순서대로 들어왔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랑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100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죠? 90이죠? 자, 그래서 일단 9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90을 기준으로 또 보는 거예요. 90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뭔가요? 120이죠? 그래서 120으로 갑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 1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는 거죠. 이번에는 50이죠? 50으로 갑니다. 없어졌어요. 자, 50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건 40이겠죠. 40으로 가고요. 40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건 200이 아니라 20이겠죠. 그래서 20을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20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은 사실 네 번째 순서였지만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하게 됐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SSTF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캔 방식이에요. 스캔은 현재 헤드가 진행되는 방향에 있는 요청을 일단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액세스함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이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는 방향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에요. 자 어쨌든 한쪽으로 쭉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SSF의 단점이 뭐였죠? 기아 현상.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물론 있죠?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요 스캔의 특징을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헤드 위치 100이고요. 자, 그리고 진행되는 방향에 있는 요청을 전부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일단 스캔은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갑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90, 110, 120, 50, 70, 170, 30, 뭐 이렇게 써 있는데 100보다 큰 값은 일단 나중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90 먼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70 처리하고요. 50 처리하고요. 30 처리합니다. 그래 놓고 이 스킨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끝났는데 일단 끝까지 가요. 제가 점선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일단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가요. 일단 무조건 끝을 찍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청이 없어도 진행 방향의 마지막 트랙까지 일단 진행된 다음에 반대로 진행을 해요. 자, 요게 스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쫙 스캔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C 스캔. 이 서큘러의 C인데, 이 스캔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스캔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간 다음에,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돌아갈 때는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요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처리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라갈 땐다 태우는데 내려갈 땐 아무도 안 태우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땐다 태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죠 자, 헤드위치 마찬가지 백이고요 일단 왼쪽을 다 진행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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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0이고요. 50, 70, 30까지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처음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170, 120, 110을 처리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돌아가서 진행하고 돌아가서 진행하고 돌아가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원을 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서큘러 스캔, C 스캔이라고 이야기한다. 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룩과 C 룩이라고 되어 있죠. 스캔을 룩으로 바꾼 거예요. 스캔을 룩으로 바꾼 겁니다. 이 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룩은 본다는 얘기죠. 스캔과 C 스캔을 보완한 방식으로 진행 방향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양단, 양 단, 양끝 단,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캔 같은 경우에 원래 따다닥 간 다음에 여기서 끝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였잖아요. 이 부분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 큐다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끝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룩 봤더니 없어. 그러면 끝까지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여기서 턴을 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C 룩은 C 스캔을 보완했다고 했죠. 자,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보는 거예요. 큐를 다 처리하고서 보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갈 때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봤더니 여기까지가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라고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다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는 형태. 쓸데없는 구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줄어드는 건 어디겠어요? 양쪽 끝단에 있는 이 불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눈으로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위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위에서 이두 가지를 보세요. 이두 가지는 필요 없는 양쪽의 영역이 생겨요. 이 부분,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 싹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룩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